간밤 뉴욕 증시는 대통령의 날로 하루 쉬어갔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조금 더 다양한 국제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크라이나 관련 소식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이우를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포탄과 대장간 무기, 그리고 방공 레이더를 포함해서 우리 돈 6,500억 원에 해당하는 이 군사 지원안을 발표했습니다. 최근에 미국 의원들 사이에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전투기를 추가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바이든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이 지지 의사를 확고히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주 내로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런 이야기를 제시했는데요. 이 제재안에는 러시아에 대한 이 군사 물자를 보충하는 엘리트층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이 제재안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다음 주에는 러시아에 대한 유럽연합의 제재 패키지도 의결될 전망인데요. 희토류와 전자제품 수출 통제 조치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1년을 앞두고 서방 국가들이 여러 조치들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미중 갈등에 대한 소식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국 풍선을 격추한 사건을 두고 성층권을 둘러싼 경쟁의 서막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만 언론에 따르면 미국이 정찰 풍선으로 판단하고 격추했던 중국의 풍선은 비행 고도가 약 18km에서 20km라고 하는데요. 이 권역은 성층권에 해당을 한다고 합니다. 대만 국방안전연구원은 아직까지 이 권역을 인류가 발을 들인 곳은 아니지만 점점 더 많은 국가가 국가 안보의 새로운 미래 개척지로 여길 것이다, 이런 분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성층권에서는 장시간 초음속 비행이 유리하기 때문에 장거리 신속 타격 무기 등 무기 개발 경쟁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덧붙였는데요. 또한 성층권은 전략적 요충지다, 이런 이야기도 함께 전했습니다. 대기권과 우주의 합동 작전에서 핵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는 새로운 정보 전쟁터에도 포함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인 IEA가 에너지 부족을 우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에너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급 부족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건데요. 내년 겨울에는 에너지 대란이 예상된다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올해는 LNG 생산량도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가격 급등과 또 에너지 공급 차질은 피할 수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 가스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LNG 터미널을 추가로 확충을 한 것은 옳은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다만 터미널 확보와는 별개로 수입할 수 있는 LNG의 양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점은 문제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와 함께 독일이 마지막 남은 핵발전소 가동을 4월까지로 연장했다는 점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전했는데요. 반대로 원자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기로 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지금이 과연 최적의 시점인지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한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에너지 부족 우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해당 이슈들도 꾸준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리튬 관련한 이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 시장에서 리튬 확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에는 멕시코가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멕시코는 리튬 매장량 기준으로 세계 10위 국가입니다. 총 170만 톤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멕시코는 자국의 리튬 매장지 총 6곳을 채굴 보호구역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해당 매장지에서의 리튬 탐사와 채굴권은 모두 멕시코 정부가 독점을 하게 됐는데요.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멕시코의 리튬은 멕시코 국민의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러시아와 중국은 물론이고 미국도 멕시코 리튬에 손을 댈 수 없다,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최근 리튬이 하얀 석유로 불리는 등 그 가치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중인데요. 멕시코가 이 같은 결정을 내놓으면서 리튬 확보전은 더욱더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기업과 국가 또 시장 반응도 면밀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뷰 박유진이었습니다.